네, 안녕하세요. 마린블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휴대폰 충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얘가 충전도 고속으로 돼요. 진짜 빨리.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잘 거는데도 편하고. 근데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예요. 여기에 거는 데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이 이제 열리 있을 때 네,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네,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보면 말했지만 고속 충전 그리고 레드빈 오토스케어 5 맥스세이브 무선 충전기인데, 그리고 귀엽게 생겼죠? 여기에 충전판이 있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휴대폰을 대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여기 위에 고속 충전이 되는 오토스케어 5. 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도 환풍기에 다는 모습이에요. 예쁘게 찍혔죠? 저도 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완전 세련된 느낌. 뜯어도 이렇게 세련된 느낌. 보면은 상태 등에 따른 LED 표시가 달라요. 전원 연결 시에는 파랑초록 하늘색으로 점렬 대기 모드고, 이게 휴대폰을 거치했을 때 3, 4초간 파랑초록으로 점렬, 그리고 충전 시에는 파랑색으로 지속되고 켜지고, 그리고 대기 모드에는 초록색, 여기 초록색이죠? 이렇게 켜진답니다. 그리고 이거 슬라이드 할 때는 임의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하면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터치하는 네, 터치로 사용해두면 고장이 안 나겠죠? 거치대, 그리고 무선 충전기, 에어밴드, 클립, 그다음에 설명서, 그리고 여기 충전기, C타입 충전기, 얘 C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했지만 페어블 헤드, 딱 연결하기 딱 좋아요. 환기 때딱 그립감이 좋고, 에어밴드 마운트가 완전을 고정 잘 시켜준다는 거, 흔들림 없이. 그리고 C타입, 그리고 LED, 메탈 재질의 후크. 후크 자체가 플라스틱 부분 대부분 고장이 금방 나잖아요. 얘는 후크가 메탈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고정하고, 고장이 덜 나겠죠? 해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차량에서 연결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짜라란. 그쵸? 이런 모양으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시켜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린블루와 오토스케어 5, 워터스케어 5, 오토가 들어가니까 자동이겠죠? 워터스케어 5를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고! 마린블루와 고! 예, 예쁘게 사용 고! 해보자고요. 네, 오토스케어 무선 충전기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뒷면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게 후크 형식으로 이 송풍구에 걸 수가 있어가지고 그 예전 타입 같은 경우는 찝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흔들림이 많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밑에 쪽에 한번 꽂고. 네, 오토스케어 그 대시보드에 부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높낮이 조절이 일단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넣었다 뺐다 이제 가능합니다. 이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제 이 앞쪽으로도 이제 뺄 수가 있고요. 올리는 게 뒤에 이제 터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때 이게 살짝 불편함이 있네요. 이게 잘 잡아야지 될것 같아요. 네, 오토스케어 핸드폰 충전기, 무선 충전기 통평을 해보자 그러면은 뒷부분 쪽에 송풍구 쪽에 이제 거치를 하게 될때이 후크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지금 밑에 쪽에 이제 그 핸드폰 받침대가 없다 보니까